머리 어골 진짜 살벌하게 살벌했지. 동호들이 있던 준이치에서 제 2위 나고야의 태양으로 영입하려고 한다고 하면 갔습니다. 난 갔지. 나는 진짜 맞지 갔지. 내가 일본 안 간 이유를 설명해 줬잖아. 한국에서 야구를 하고 싶었지만 일본에서 오퍼가 있었어요. 와우. 근데 일본에서 오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리그를 난 정말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일본을 안 택한 이유가 제가 2팁이었어요. 2피 2티어. 우리가 참소주랑 계약을 할 건데 참소주로 계약이 안 됐을 때 안지만 니를 피 가겠다. 우리 팀 올래? 뭐야 이거? 이 무슨 이런 개족 같은 계약이 다 있어. 내가 필요하면 나를 땡기던가 아니면 싫다고 하던가. 인마랑 계약을 하는데 인마랑 싫다고 해가지고 인마랑 계약이 안 되면 나를 데리고 간다? 씨발 무슨 보험이야 뭐야? 그냥 일단 기분 나쁘. 이 팀 패스. 또 다른 팀에서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오 씨발 패스. 근데 삼성에서는 야 지만한데 우리 이만큼 대우해 줄게. 네 정말 우리 팀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랑 계약하자. 맞잖아요. 선수 입장에서 나를 원하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데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픽으로 간보던 일본 구단들 오퍼가 금액적으로는 삼성보단 위였습니다. 4년에 예를 들어서 4년에 100억, 2년에 50억이었어. 와우. 안 갈 이유가 없어. 왜? 일본은요 용병들한테 돈을 많이 쓰지 않아요. 아하. 그렇지만 검증이 된다면은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어요. 삼성에서 100억 준다. 일본에서는 1000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배팅을 하는 데가 일본이에요.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어요. 근데 연도수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삼성이 뒤지는 계약은 아니었어요. 계약금 1억에 연봉 1억에 계약금 1억에 연봉 1억 1억 하면은 30억이에요. 30억. 2년 동안 60억을 받아요. 못하든 잘하든. 근데 잘해버리면은 60억이 600억이 되는 거예요. 와우. 2년 끝나고 재계약을 하니까 계약금 다시 받지. 연봉 2년 동안 다시 받지. 까뜨. 히야그 힘든 시기에 가장 힘이 돼준 동료 선수가 있다면? 힘든 시기에 솔직히 사건 터지고 얼마 안 지났을 때는 원삼이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저 현금 100만원 만원짜리 100장 와우. 주고 맛있는 안주 사가지고 집에 찾아와 소주 10병 들고 그때 지지 현역 생활하고 있을 텐데 지만아 힘내래 그러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오승환이 형 미국에 있을 때라 지인 형 자기 이제 지인 통해가 보내가 현금 1000만원 1000만원 5만원짜리로 쉽지 않은 거예요. 1000만원 보내줘가 동생이라고 그래도 내 동생이라고 물 한 박스 콜라 한 박스 그리고 게트로이드 뭐 한 박스 요렇게 해가지고 자기 지인 보내가지고 그 지인 형이 집에 찾아왔어. 지만아 승환이가 이거 니 줄한다 지금 니 집에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힘들다 하는데 그래도 밥은 먹고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주고 아 형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승환이 형한테 전화 한 통 할게요 했는데 현금 1000만원 주면서 아 형 돈은 뭐 아 돈 있어요 승환이가 줄한다 됐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쓰든지 버리든지 니가 알아서 하고 나는 할 거 다 했대 그 형은 갔고 그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욱이 형이라든지 전화 와가지고 힘내래 뭐 어? 예 뭐 이래 하고 중간 시절 때쯤에 이제 좀 많이 힘들 때 금전적으로도 이제 힘들어지고 그럴 때 이제 후배 선수들한테 연락이 좀 많이 왔었어요. 드민이, 경수, 그리고 성민이, 우찬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선수들, 후배 선수들 그때 이제 한 번씩 형님 뭐 잘 지내십니까? 근데 나는 그때 이제 그런 전화 한 통들이 너무 힘이 되고 고마웠거든요. 그때 뭐 사건이 있고 없고를 꾸준하게 근홍이나 오준이 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냥 뭐 하십니까?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없는 걸로 치고 그 얘기 자체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읍시다. 지만아 밥 먹자. 술 먹자. 잘 있나? 뭐 석 달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뭐 전화 와가지고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 근홍이, 오준이 형,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동찬이랑 또 주인이 진짜 그런 사람들 다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좀 잘 되면은 나중에 내가 또 챙겨주면 되는 거고 지금은 내가 먼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방문에서 다 잘 되고 방면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이다. 그 평생 못 잊겠다 그건. 맞지. 한창 왕조 시절에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야구했던 선수들인데 그걸로 끝낼 수 있는 관계예요. 그렇지만 힘들 때 찾아와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고맙디? 선수 생활할 때 이거는 내 자랑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는데 친구랑 나는 밥 먹기로 했어. 친구랑 둘이 동생 데리고 온다 그러길라 셋이 좋은 데를 갔지. 세 명이라서 밥 먹기로 했는데 그 동생의 친구의 뭐해 해서 여덟 명이 만나기로 됐어요. 여덟 명이 만나쳐 버린 거야. 이 가게에서 밥 먹는데 씨발 이거 시키면 어디 이거 뭐 하나 시키면 7만 원이고 뭐 하나 시키면 8만 원이고 뭐 하나 시키면 뭐 10만 원 여덟 명에서 운동선수 출신들 운동선수들 여덟 명은 얼마나 처먹겠습니까? 맞잖아요. 와 개새끼들 좆됐네. 요러고 있는데 아 그래 씨발놈들 뭐 얼마 처먹어도 얼마나 처먹겠노 했더니면 그 밥 먹는다고 밥 한 끼 식사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 처먹는데 그때 130만원인가? 140만원이 나온 거야. 밥 뭐 씨발 소고기 먹어도 20만원 30만원이면 떡치는데 130만원 180만원 나왔는데 와 씨발 이렇게 하고 있었지. 근데 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방에 딱 들어오시더라고. 선수 와 진짜 미안한데 사인 하나만 해주면 안 되나 하더라고. 나 사장님이랑 친했거든. 아유 사장님 뭐 사인 뭐라고 사인 해드리면 되죠. 왜 사인 왜요? 하면서 사인 막 근데 왜 사인 받으십니까? 하면서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이미 나한테 사인을 많이 받아 가셨던 분인데 왜 사인을 받아 가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밖에 옆방에 진짜 안 선수 팬이 있어가지고 크, 사인 좀 받아달라 하네 하면서 진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내 팬이라 하면 제가 또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신 분인데 하면서 농담만 진담만 그래 얘기하고 사인을 두 장인가 세 장 해주고 사장님 드렸어. 바란 것도 없어. 바란 것도 없고 내 팬이라 그래서 난 그냥 해드렸단 말이에요. 사장님이랑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해드렸는데 갔다 오더니만 한 10분 15분 있었나? 오더니만 사장님 오더니만 지만씨 진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지만씨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사인 뭐 해가지고 더 해달라 하든지 아니면 내 욕할 줄 알았어. 그 아까 전에 팬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인 받았다고 기분 좋다고 50만원 계산해주고 갔네. 와우. 어떡하노 하더라고. 아 사장님 그거 받으면 어떡합니까? 내 밥 먹은 거고 내 일을 하는 건데 그거 계산 받으면 어떡해요? 아 빨리 취소하고 빨리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뛰어나갔다니까. 근데 벌써 다 가셨어. 사인 받을 거 받아가 이렇게 가시고 없어. 나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 궁금해. 그래가 와 이거 우여다나 하면서 그래 하고 아 그거 왜 받았냐 하고 막 이래 됐는데 내가 이제 다 먹을 거 다 먹고 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나갈 때 돼가지고 계산대 가는데 사인 얼마나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130만원 이거 먹혔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 카드 주면서 계산대 가는데 계산하니까 그때 70만원인가 80만원 딱 계산하니까 아 그래도 세 자리 아니고 두 자리가 좋네 하면서 캐스터 카이크 사장님 아 그것도 맞는데 아 그럴 줄 알았으면은 뭐 이래가 저래가 뭐 얘기를 하더라고. 아 사장님 근데 돈 덜 내가지고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분 나중에 오시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인사라도 한번 하게. 아, 50만원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 됐지. 끝 하고 나서 그래가 그 기분 좋아가지고 술 한잔 물어 가자 해가지고 그 술 물어 가가지고 술값을 몇백만원 썼다니까. 그 50만원 그 팬들한테 내가 그만큼 그때는 계산에 뭐 돈에 뭐 연연 안 하고 할 때라가지고 그래가 씨 다음날 술 다 처먹고 다음날 일어났다 아 씨발 돈이 막 미쳤네 미쳤어 아 하늘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되겠다 하면서 술도 안 먹고 밖에서 밥도 안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딸락딸락!